11kg 감량에 성공한 후 그녀가 자주 찾는 곳이 있는데요. 으쌰. 아, 제가요 또 취미 부자예요. 취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또 취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러 왔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후 배우 최은지는 취미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겨울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실내 낚시터. 겨울에 추우니까는 저 원래 배스 낚시도 했었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지방 가가지고 뭐 철이다 뭐 떼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겨울에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야외. 근데 이렇게 하우스 안에 실내 분위기만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일상에 치여 오랜만에 방문한 낚시터. 오늘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1kg 감량을 통해 인내를 배운 그녀. 그래서인지 그녀는 낚시가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마 열 손가락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겨울 스키 타고 겨울 스노우보드 타고 뭐 그리고 골프 치고 테니스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바이크 환자. 그래서 하다 지금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배우 최은주. 어, 저기 물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 무거워. 어머. 겨울철엔 물고기들과의 힘싸움이 좋답니다. 어머, 어떡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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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묵직한 것이 크기도 클 것 같은데요? 이자, 이자 반. 와, 근데 이렇게 씨알 클지 몰랐는데 와, 엄청 튼튼하네, 얘가. 매운탕거리로 좋을 사이즈. 하지만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아까는 너무 씨알이 굵어서 솔직히 집에 데려가서 막 매운탕, 저희 아버지 또 소주 한잔 좋아하시거든요. 매운탕 같이 하고 싶은데 두 번이나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셨어가지고 심장 스텐트 뭐 이렇게 혈관 그거 수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위암 수술, 그래서 위를 또 드러내시고. 근데 지금은 되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긴 한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해야지 또 부모님도 지켜드릴 수 있고 내가 또 건강해야지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하게 살자, 그런 마음입니다.